연호랑과 새우녀. 옛날 신라시대였습니다. 신라 동쪽 영일만에 연호랑이라는 할아버지와 새우녀라는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거나 바닷말을 따다가 먹으며 의좋게 살았습니다. 맑게 갠 어느 날 연호랑 할아버지는 여느 날처럼 짚신을 바위 위에 벗어놓고 바닷말을 따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끼 낀 검은 바위에는 물결이 철썩이며 밀려왔다가는 쓸려가곤 했습니다. 연호랑 할아버지는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건너다니며 바닷말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호랑 할아버지가 딛고 선 바위가 흔들흔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바위가 움직이네. 그러는데 바위는 둥실둥실 바다 가운데로 흘러갔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연호랑 할아버지는 얼른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위는 벌써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닷가에는 짚신 두 짝만 그대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할 수 없구나. 바위는 자꾸만 떠내려갔습니다. 어느덧 고향 땅은 아득히 보이고 날은 저물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호랑 할아버지는 여러 날을 바위 위에서 지냈습니다. 대체 이 바위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얼마를 흘러갔을까? 붉은 안개 속에 묻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는 계속 그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뭇에 가까이 왔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땅은 기름져 보였습니다. 바닷가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나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연호랑 할아버지는 뭇에 내려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이분은 신령님일 거야. 어쨌든 훌륭한 분이 틀림없어. 아니, 용궁에서 오신 용왕님인지도 몰라. 아, 그래, 잘 받들어야 해. 마을 사람들은 다소간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연호랑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뜻으로 이 나라에 왔다. 이제부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그리야 알고 나의 뜻에 따르라. 예!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연호랑 할아버지를 임금님으로 받들어 모셨습니다. 한편 신라에서는 이때 큰 변이 일어났습니다. 연호랑 할아버지가 없어진 이튿날부터 해가 뜨지 않아 캄캄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말을 따라간 연호랑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새우녀 할머니는 기다리다 못하여 어두운 바닷가를 헤매며 할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바닷가 바위 위에 나란히 놓여있는 연호랑 할아버지의 짚신을 발견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새우녀 할머니는 바위를 치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바위가 우르릉 하고 울리더니 흔들흔들 움직였습니다. 에구머니나! 할머니가 뛰어내릴 새도 없었습니다. 바위는 어느새 할머니를 싣고 둥실둥실 떠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떠내려갔을까? 갑자기 새벽 하늘처럼 앞이 환히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위는 사람들이 모여선 바닷가에 닿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번째의 이상한 일을 보고 깜짝 놀라 임금님께 알렸습니다. 만나보겠으니 모셔라! 뜻밖의 다시 만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새우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여기에 오셨어요? 바위를 타고 왔지.
그래요? 나도 바위를 타고 왔는데. 아, 참으로 하늘의 뜻인가 보. 연호랑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리하여 세오녀 할머니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한편 신라에는 두 번째의 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마저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낮도 없고 밤도 없는 캄캄한 세상만 계속되었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걱정하던 신라의 임금님은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점쟁이에게 점을 쳐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이윽고 용하다는 한 점쟁이를 데려왔습니다. 점쟁이는 한참 동안 중얼중얼 하더니 점괘를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동해 바닷가에 해의 신과 달의 신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멀리 동쪽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임금님이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당장 동쪽 나라에 가서 연호랑과 세오녀를 데려오도록 하라.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사신은 바다를 건너 먼 동쪽 나라로 갔습니다. 연호랑과 세오녀는 자기 나라 신라에서 온 사신을 반가이 맞았습니다. 그러자 사신은 신라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러하오니 저와 함께 신라로 돌아가 주십시오. 어서 돌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사신은 애원했습니다. 연호랑 임금님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왕비가 손수 짠 비단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늘 높이 걸고 제사를 지내면 신라의 해와 달이 다시 뜰 것이오. 그러면서 연호랑 임금님은 신라의 사신에게 비단 한 피를 내주었습니다. 예. 신라 사신은 비단을 받아가지고 급히 돌아갔습니다. 신라의 임금님은 곧 제사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연호랑 임금님이 준 비단을 하늘 높이 걸고 모두들 정성껏 빌었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이상하게도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니 달빛도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리하여 어둡고 차갑던 세상은 다시 밝고 따뜻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를 지낸 곳이 바로 영일 만의 1월지이고 비단을 간직해둔 집이 귀비고였다고 합니다.